네, 어서 오세요. 자, 지금 이맘때가 또 갑오징어 제철이잖아요. 낚시 멀리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집에서 편하게 받아보시라고요. 손질 갑오징어 준비했습니다. 정세라입니다. 환영합니다. 정환이고요. 땡겼어요. 생각 많이 났습니다. 입이 심심하고 반찬거리의 걱정이 많다 보니까 네. 갑오징어가 갑아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투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갑오징어라고도 하고요. 네. 맛이 갑이라고 해서 갑오징어인데 이 두툼한 식감 때문에 기다리셨던 분들은 오늘 귀한 방송이니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따져보셔야 되는 건 과연 어느 바다에서 어디에서 왔는지를 제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네. 신선하고 건강하고 깨끗하게 국내산의 100% 그 갑오징어를 가지고 왔고요. 자연산에 맞는 근데 자 얼마나 신선할까? 10월 이후에 수매를 네, 했습니다. 그것도 이거 제철이에요. 네, 딱 제철. 10월 이후가 11월까지 제철인데 제철에 수매를 했고 수업에서 또 수매를 하다 보니까 더욱더 믿음이 간다 그런 생각하실 텐데 요즘에 갑오징어 가격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9팩 1.8kg이 36,810원에 가능하면 한 팩에 2마리에서 3마리면 네. 가장 많으면 27마리인가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 가능하죠? 이렇게 이제 갑오징어 자연산을 그냥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 안에 먹물이랑 뼈랑 내장 싹 다 제거해가지고 제거하고요. 딱 드실 수 있는 부위로만 해서 좋습니다. 한 팩에 저희가 200g씩 담아드렸어요. 네. 마리수로는 한 팩에 한 2마리에서 3마리 정도 들어가 있고 지금 이게 9팩이 가서 중량으로도 지금 1.8kg 이상을 받아보시는 묵직하네요. 거거든요. 네. 보여드릴게요. 자, 손질 갑오징어.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네. 200g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꺼내서 보여드리게 되면 요렇게 손질이 싹 다 돼서 갈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요거 그대로 요렇게 해서 한번 꺼내볼까 봐요. 자, 네.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네네.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고객님이 하실 요렇게. 건 없어요. 지금 해동하신 날 바로 드시면 보세요. 되고 보세요. 우선 요거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갑오징어 요 안에 내장 다 제거했고요. 아, 깨끗하네요. 다리도 이렇게 살아있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뭐 요 모양 그대로 요렇게 해서 지금 펼쳐서 이렇게 가는데 맞습니다. 이게 하나 그리고 또 한 마리 나오죠? 여기 다리 다 있어요. 네. 갑오징어는 다리가 좀 깡통해요. 귀엽죠? 네. 그런데 모양이 이렇게 해서 지금 살이 굉장히 두툼한 거 보실 텐데 이렇게 해서 지금 두 마리 정도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 이걸 그냥 바로 제일 여러분 간단하게 데치면 돼요.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살짝 찐 게 찌시면 돼요. 그러면 네. 이것만 보여드릴까요? 네. 우리가 갑오징어 좋아하는 이유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 살밥 때문이거든요. 두툼함이 다르잖아요. 살밥이 지금 보시면 일반적인 오징어랑은 다르게 다리까지 이렇게 오징어, 네, 갑오징어 그대로 살아있어요. 살아 자, 그리고 요거 살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밥이 얼마나 두툼한지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보세요. 중요합니다. 오~ 식감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굉장히 두툼하죠. 두께가 이 정도는 돼야 되고 네, 한번 더 잘라볼까요? 가장 간단하지만 영양가 풍부하게 네. 자주 해서 드실 수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도톰해요. 아, 좋네요, 좋네요. 갑오징어 좋아하시는 이유는 이 도톰한 식감 때문이거든요. 네. 자, 요거 한번. 주세요. 네, 찍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자, 고객님. 국내산의 갑오징어를. 일반 오징어랑은 확실히 딱 달라요. 제철을 맞아서. 아, 좋다. 이 콩나물 네. 국밥집 가면 보통 왜 오징어 네. 숙회 같은 거 팔자. 이거는 갑오징어. 그거하고는 차원이 완전 달라요. 다르게. 일반 오징어도 참 맛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아. 식감이 진짜 맛있네요. 그죠? 갑오징어는 숙회로 드셨을 때 기가 막힙니다.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지금 요 두툼한 식감이 보이실 거예요. 입안에서 왈츠를 추네요. 확실히 갑오징어는 요 식감이 두툼한 게 다르죠. 요렇게 해가지고 저도 한번 먹어보고 갈게요. 살짝 살짝 내시면 또 이런 네. 느낌 나서 좋더라고요. 질기거나 그러지 않고 보들보들하게 야들야들하게 약간 그 달큰한 맛도 있지 않아요? 자연이 만들어내는? 꽉 짜고요. 네. 그리고 얄팍한 오징어가 아니라 그렇죠. 갑오징어 역시 두툼한 두께부터 입에 착 달라붙습니다. 달라요. 자, 10월 이후에 네? 수매를 했습니다. 딱 제철을 맞아서 국내에서 하는데 오징어를. 자, 그래서 이제 반찬 걱정 같은 거 많이 되고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면 먹지, 매콤한 볶음 같은 것도 생각이 나는데 네. 일반적인 뭐 오징어 볶음 좋지만 갑오징어 볶음으로 만들어내면 얼마나 특별할까. 갑오징어 드셔보신 지 한참 되셨죠. 갑오징어가 네. 너무너무 귀해요. 이 양념이랑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아, 이거. 아우. 이야. 전문점에 가면요. 네. 오징어 이렇게 많이 올려주지도 않고. 갑오징어는 잘 없어요. 요즘. 요즘에는 금오징어. 근데 거기에 네? 레벨을 또 달리해서. 네, 보세요. 갑오징어로, 네. 국내산으로. 야, 이 양념 비벼가지고. 진짜. 갑오징어. 고객님, 오. 이게 갑 아니에요? 갑을 제대로 드실 네. 수 있게. 양 걱정 안 하고, 갑오징어 듬뿍. 네. 곱빼기로 넣어가지고. 두께가.
굉장히 두툼하죠. 사이즈는 이러면 네. 반찬 다른 거 뭐가 필요 있을까요? 요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아우 좋아요. 자 이거 바로 접시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냥 드셔도 맛있는데 아, 갑오징어 이렇게 쌈싸가지고 이렇게 해서 드시면 요거 기가 막히죠. 아시죠 이 맛? 행복해지는데요. 네. 와 사실 조금 이제 가을 되니까 뭔가 네. 쓸쓸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요 갑오징어 먹고 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 영양 많은 거 아시죠? 이렇게 그럼요. 해가지고 매콤한 거 먹으니까 도망갔던 입맛도 찾는 것 같고 미소의 행복도 찾게 되고 자 고객님 반찬 걱정하지 마시고 야식이라든가 별미라든가 다양하게 오징어만 있다면 그것도 갑오징어가 있다면 요리에 그레이드를 올려줄 거고 우리 일반라면 말고 네. 해물라면 같은 거 우리가 사서 먹는다 금액이 얼마나 할까요? 그리고 오징어가 리얼 들어있어도 갑오징어가 들어있는 경우 정말 흔치 않거든요. 두께가 보세요. 어우 확실히 갑오징어 그러니까 와 두께가 확실히 다르죠? 자, 아. 여러분, 요런 오징어를 네. 자, 오늘 저희가 보내드리는데요. 면 좀 도와주세요, 면 좀. 국물과 다를걸요? 먹어보는데, 확실히 신선하다 보니까, 국내산이고 네. 10월 이후에 수매를 하다 보니까, 비린 맛이 없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징어 살이. 이 면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살이. 이러면, 뭔가 라면을 드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네. 죄책감이 좀 덜 느껴요. 왜냐면, 건강 위하는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단백질이 라면에는 사실 없어요. 근데 이렇게 드시면 오 국물 좋죠. 국물 좋죠. 국물 맛이 시원하고요. 우와 라면 맛은 더 좋죠. 씹는 식감이 있어서 통통한 게 갑오징어는 이게 좋은 거예요. 라면 맛이 달라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보세요. 이 두툼한 식감. 네. 아 그리고 네. 이 라면의 국물들이 네. 갑오징어에 스며드니까 그렇죠. 네, 진짜 더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두께만 보세요. 다리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좋습니다. 자, 갑오징어 오늘 드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갑오징어 있으면 뭐 숙회로도 볶음으로도 라면으로도 그리고 저희 파전을 올려봤는데 오늘 비 오던데 비주얼이 완전 다르죠. 네. 콩콩한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파전 하나도 오징어만 올려도 행복했는데 갑오징어가 올라가면 완전 맛이 갑이고요. 좋습니다. 튀김을 했는데 튀김도 지금 보시면 몸통에 그냥 오동통하게 살아가지고 이 통으로 튀기니까 또 느낌 네. 특별한 것 같아요. 파스타에다가 지금 뭐 할 수 있는 요리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자 오징어, 자 귀한 갑오징어 오늘 저희가 한 팩에 200g씩 담아서 9팩을 보내드리는데 네. 앱으로 하세요. 36,810원에 가능한 찬스니까 귀합니다. 방송 자체도 보셨을 때 지금 함께 하시죠. 지금 알아보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좋습니다. 자, 올해 10월에 지금 이제 10월부터 11월이 제철인 핵
갑오징어를 만나시는데요. 네. 국내산 자연산 맞습니다. 그리고 갑오징어 구하기도 참 어렵지만 그러니까요. 이거 갖고 와서 손질하는 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희가 손질을 다 해드렸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 있는 내장이랑 단단한 뼈랑 그리고 먹물까지 싹 다 제거해드렸고 네. 세척까지 끝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받으시면 흐르는 물에 해동화해서 한번 싹 하신 다음에 버터구이 이거 맛있죠? 애들 너무 좋아요. 일반 오징어 버터구이도 맛있는데 아우 갑오징어 버터구이 이거 뭐 말해서 뭐하겠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요리의 갑이다, 맛의 갑이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도톰함이 완전 남다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먹었던 그냥 일반적인 오징어 그것도 물론 맛있지만 식감의 쫀득함이나 탱글탱글함 입안에서 춤을 추는 그런 느낌 자체가 다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받아보시면 활용도 또한 갑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이들 좋아하는 간식은 물론이고요. 네. 요즘에 이제 반찬거리 걱정들 많이 하셨잖아요. 반찬도 저는 오징어국을 끓여봤는데 비린내없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들이 반찬거리 없을 때 이렇게 오징어 볶음 해주시면 일반 오징어 볶음도 참 맛있어요. 근데 갑오징어 볶음을 하잖아요. 네. 식감 때문인가요? 맛 때문인가요? 가족들이 다 좋아해요. 좋습니다. 파스타에요. 내 짬뽕에, 라면에, 아우, 갑오징어 들어가면 무조건 맛있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갑오징어가 귀하다는 거. 네. 가격도 비싸다는 거죠. 아, 요즘에 가격대가 워낙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유, 국내산은 어렵지 않을까, 고객님. 저희 국내산을 맞춰드립니다. 그것도 자연산인데 이게 수산물이다 보니까 얼마나 신선한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올해 10월, 10월부터가 제철입니다. 제철에 어획한 싱싱한 햇 오징어, 갑오징어를 수협에서 수매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200g씩 담아드렸어요. 한 팩에 두 마리에서 세 마리 정도, 아홉 팩, 그러면 총 1.8kg을 가져가시는데 앱으로 하시면 36,810원에 아, 가능하고요. 그렇지. 팩당 가격도 지금 4,090원 꼴이니까 부담없이 가져가시죠. 좋습니다. 오, 갑오징어 이 가격에 네. 그것도 손질까지 다 해서 보내드리고요. 햇 갑오징어, 제철에 잡은 맛있는 갑오징어 들여가시기 바랍니다. 알아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오징어 기다렸어요. 근데 오늘은 오징어 중에 갑이죠. 갑오징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매니아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 예전에는 좀 친근하고 만만하게 먹었더라면 요즘에 금오징어, 금갑오징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가격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낚시를 가서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날씨가 쌀쌀해질수록 더욱더 많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은 좀 장바구니 금액을 가벼워지는 느낌에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저희가 갑오징어를요 무려 1.8kg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것도 다 드실 수 있는 부위로만 해서 네. 내장, 먹물, 뼈까지 싹 다 제거해서 한 팩에 200g씩 담아서 9팩이 가는데 이게 지금 36,810원이니까 가격이 참 좋은 거죠. 네. 자, 여러분. 자, 지금 저희가 구선 가격을 다시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채널 넘기다가 들어오신 분들 잘 오셨어요. 네. 저희가
갑오징어 시즌이 10월과 11월이거든요. 딱 지금이요. 근데 10월에 잡은 거예요. 네. 올해 10월에 잡아서 지금 드실 수 있는 부위로 요거 지금 생으로 보내드리면 이거 내가 먹물질하고 뼈랑 이거 언제 다 제거야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 팩에 지금 보시게 되면 네. 200g씩 담았어요. 그럼 요게 한 두 마리에서 세 마리 정도 들어가는데 네. 요게 지금 먹물, 내장, 뼈까지 싹 다 제거한 다 거거든요. 제거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몇 팩이에요? 자, 아홉 팩입니다. 네. 마리수로 따지면 18마리에서 최대 27마리까지 네. 가능한데 금액이 36,000원 맥시멈에 가능하고요. 네. 금액이 앱으로 오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국내산 맞습니다. 네. 그것도 자연산의 갑오징어를 10월 이후에 수매한 신선하고 생생하고 생동감 넘치는 갑오징어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네. 오늘 기회가 너무 좋은데 아 이제 이쪽에 이제 네. 요리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네. 가장 쉽고 간단하게 뭐예요? 숙회잖아요. 해먹기 자, 너무 좋더라고요. 요거 상태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네, 자, 200g씩 담았어요, 여러분. 요렇게 해가지고 네. 지금 하나하나 수야비 수면 물량으로 갈 거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네. 보시게 되면 이 안에 두 마리에서 세 마리 정도. 오, 이거 세 마리다. 요렇게 해서 네. 지금 가니까 요걸 그대로 여러분 요렇게 찌세요. 아니면 데치세요. 끓는 물에. 그러면은 이 비주얼이 볼까요? 지금 자, 근데, 우선 요거 하나 네.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건 이제 얼려져 있는 상태로 가는 거를 해동을 하잖아요. 다리 어디 갔나, 다리 어디 갔나. 다리가 요게 밑에 있죠. 다리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다리는 짧아요, 네. 갑오징어는. 그리고 요 안쪽에 와. 살이 요렇게. 이게 진짜 살이 통통한 게. 이렇게 칼집 내니까 네. 꽃이 폈네요. 그쵸. 오, 자, 기가 막히다. 두툼한 두께감이 요렇게 하면 더 잘. 아, 그러네요. 아우, 요거는 일반 오징어에서는 따라할 수 없는 두께거든요. 아, 왜 갑오징어를 좋아하세요? 입이 꽉 차겠다. 맛이 갑인 것도 있지만 두께감이 네. 완전 남다르니까. 한 아우. 입을 드셔도 네. 아, 더욱더 입이 호사를 제대로. 느끼는 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으로. 제대로. 자. 아니, 오징어 하나가 요렇게 통통한 느낌이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천천히 먹어. 천천히 욕심내지 말고요. 야, 이게 씹다 보니까 네. 점점 그 감칠맛이라든가 아우. 그 기분 좋은 그 짭조름 네. 맛 아시죠? 오우. 그리고 갑오징어가 가진 그 네. 자연이 만드는 단맛까지 제대로 우러나오고 네. 아, 보들보들하게 입안으로 넘어가는 것도 워낙에 좋으실 텐데 좋아요, 가장 좋아요. 기본으로 숙회로 만들어주시고요. 네. 오징어 볶음 어떻게 해요? 갑오징어 볶음으로. 아까. 아우, 그래도 네. 맛있어가지고. 자. 요즘에 소스 같은 거 많이 파니까, 이런 네. 것들. 갑오징어 볶음. 자, 반찬 없을 때 엄마들이 딱 많이 해주셨던 건데요. 그렇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오징어 볶음. 마무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드셔도 좋아요. 근데 네. 볶음이라든가 아니면 소면 같은 거에 같이 비벼 드시거나 그러면 더 이제 풍미를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오징어 두께가. 굉장히 좋습니다. 갑오징어. 그럼요. 만약에 전문점에 가서 이런 오징어 볶음, 그것도 갑오징어 볶음 갑오징어 먹는다. 갑오징어 전문점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그것도 국내산으로 맞춰주세요. 네. 신선한 거로 드셔보세요.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야, 해서. 이거를 소스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이거를 밥에 살짝 비벼서. 야 아니, 고객님, 이러면 반찬 걱정이 뭐가 필요 있을까요? 정말 열반찬 부럽지 않게. 산해짐이 부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징어 다리도 이렇게 손질이 다 돼서 갈 거고요. 오징어 다리 딱 잘라서 몸통 한번 보여드리면 몸통의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요. 진짜 갑이죠. 갑오징어 이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 식감이 좋아요. 일반 오징어보다 훨씬 맛있어요. 네. 그리고 일반 오징어보다 귀하고 비쌉니다. 이렇게 해서 통통한 오징어 그렇죠? 네. 드시고 싶으셨던 분들 입맛 제대로 올려주게 해가지고. 이 안에 단백질, 타우린, 영양소가 그대로 응집이 돼서 탱글탱글하고요. 네. 두께가 두꺼우니까 씹는 식감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부드러워요. 네. 아 그리고 사실 매콤한 양념하고 갑오징어 굉장히 잘 어울리고 네. 우리 식탁에 그레이드 올려줄 수 있는데 오징어 볶음의 매콤한 것과 이 초무침의 또 매콤한 거 완전 다르잖아요. 그리고 오징어 살짝 네. 이렇게 데쳤어요. 아까 숙회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거를. 채소 조금 넣고요. 네. 요렇게 해서 초고추장 넣고요. 네. 참기름 좀 살짝 넣고요. 넣어주고. 요렇게 해서 살짝 한번 묻혀볼게요. 네. 묻혀볼게요. 야, 이 살밥이 두툼한 게 느껴지네. 실한 것들이. 그렇죠. 오물차게. 야. 무침만 하셔서. 네. 볶음도 좋은데. 네. 무침은 요거는 진짜
이 새콤달콤하면서 매콤한 맛이 또 좋잖아요. 이거는 약간, 야식으로도 좋겠네요. 이거는 소면이랑 해서 먹어도 너무 아, 좋고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안주로도 좋죠. 자, 바로 먹어 봅니다. 이렇게 해서 네. 점점 많이 이제 쌀쌀해집니다. 좋아요. 아, 입맛을 많이 잃고 네. 반대면 약간 매콤한 거 생각나기도 하고 네. 야식 시켜 먹자니 아, 가격적인 부담이 많다. 우리 집에 냉동실에 아워팩 넣어두시면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되니까 얼마나 네. 좋아요. 와, 갑오징어. 비주얼 좋죠? 그렇죠. 자, 여러분, 갑오징어 먹어본 지 한참 됐는데. 네.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갑오징어 참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은 구경을 못했어요, 구경을. 좋게 보세요. 아니, 국내산이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해서, 아까 먹다가 입이 꽉 차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입이 행복해져. 좋다. 고객님, 맛집이라는 건요. 네. 집에서 간단하고 쉽게 만들어내지만, 가족들이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먹으면 그게 갑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제일 아니에요? 그거를 해서 만들어 드실 수 있고 오늘 아웃팩을 받아보시면 할 수 있는 요리가 무궁무진해집니다. 그렇죠. 파스타에 네. 갑오징어 한번 넣어보셨어요? 라면 국물에만 넣어보셔도 짬뽕이 되죠. 그래요. 우리 삼선 짬뽕에 꼭 갑오징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충무김밥에 파전에 튀김에 파전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좋습니다. 자, 오늘 갑오징어 저희가 9팩 보내드릴게요. 1.8kg 앱으로 하시면 3만 원대로 가능한 찬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